강은미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우, 정말 오랜만에 뵈는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그 낙선하고 나니까 네. 많은 분들이 위로의 전화를 주시고 아, 밥 사주겠다는 분들도 너무 많으셔서 밥을 다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낙선이란 말씀하셨는데 그 좀 유쾌하지 않은 기분 좋지 네. 않은 단어긴 합니다만은 낙선하고 나서 자체적으로 정의당에서도 왜 그랬을까라는 분석은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가장 크게는 이제 아마 이태원 참사 그리고 최상병의 죽음 이런 걸 보면서 아 국가가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야 되는데 오히려 그 죽음으로 내몬 이 책임자들을 감싸고 있고 또는 그것을 숨기려고 하고 있고 이런 것에 분노한 우리 시민들께서 이제 현 정부를 비판하기 위한 심판하기 위한 투표를 하셨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제1야당에 힘을 크게 몰아준 선거였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요.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지난 4년 동안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이 이제 윤석열 정부가 잘못할 때 좀 더 그 강하게 싸우고 이런 모습이 좀 미흡하다고 느끼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정의당도 정신 차려라 이렇게 좀 투표를 해주신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결과가 아쉽긴 합니다만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정의당은 소수 정당으로서 양당 체제를 언제나 견제를 하고 또 특히나 약자 편에 늘 서오셨는데 특히나 노동자의 인권과 관련해서도 많이 앞장서고 계시잖아요. 스튜디오에 출연하셔서 산업재해와 관련된 이야기도 나눠본 적이 있는데 그동안의 성과가 있다면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1년에 2천 명의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죽습니다. 네. 가장 오랫동안 그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데요. 실제로 죽는 사람이 2천 명이고 산재를 당하는 사람이 1년에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노동자들이 내 자신이 되기도 하고 또 내 딸이기도 하고 내 아버지이기도 한데요. 적어도 노동자들이 살기 위해서 일하러 갔다가 죽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마음으로 산재로 자식을 잃은 유가족들과 함께 저는 23일 단식을 했고 그분들이 네. 29일 단식을 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는데요. 아마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그런 큰 계기점이 된 거라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도 산재 예방을 위한 경영진의 태도 변화가 분명하게 있다고 합니다. 이건 좀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제 고 노회찬 의원님이 뭐 노력하셔서 만든 것이긴 한데 국회 특활비를 없앴는데요. 실제로 국회 특활비를 없애면서 국회뿐만 아니라 다른 곳곳에 있는 특활비는 그러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 투기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정의당이 가장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투쟁을 했는데 가장 큰 것은 이제 실제로 이 문제는 일본 정부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국제 연대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국내 정치인으로서는 처음으로 후쿠시마 네. 원전 사고 현장에 방문하고 네. 또 도쿄전력에 직접 해양 투기는 문제다라고 따져 묻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일본 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의 연대투쟁을 이끌어내고 또 국회도 초당적으로 이 문제를 연대하는 연대체를 만들어내는 이런 성과도 있었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전세사기 피해자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고 벌써 8명의 안타까운 죽음들이 있는데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에서도 가장 정의당이 앞장섰고 또 여전히 지금 구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분들이 5월 1일에 한 분 또 돌아가셨고 또 벼랑 끝에 매달려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계신데 네. 개정안이 필요한데 이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가장 앞장서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여러 가지를 많이 지금 21대 국회에서 해오셨는데 예를 들어서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도 거부권을 행사해버리고 네.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경우에도 일본에게 우리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로 계속해서 네.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고 네. 이런 면에서 보면 또 여권에 있는 인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전세 사기라든가 이런 걸 얘기를 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얘기를 하면 어느 쪽 예를 들어서 경영자 쪽에 좀 기울어진 듯한 느낌을 좀 받기도 네. 하고 이러면 좀 어떠셨습니까? 좀 서운한 부분이라든가 거기에서 느끼는 또 감정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정치권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향해야 되는지가 분명해야 되는데 네. 실은 지금 현재 집권 여당과 정부는 정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네. 가령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와 관련해서도 분명하게 일본에 있는 시민사회 단체나 의원들도 이것이 문제가 있는데 왜 해양에다가 투기를 하냐라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 정부가 찬성하는 기조가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아니 가장 피해가 입을 한국의 정부도 찬성하는데 왜 우리나라의 시민사회단체나 의원들이 반대하는 거야. 오히려 이런 방식으로 역공을 당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아 정말 이 지금 현 정부하고 집권 여당은 국민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고요. 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도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할 시기에는 그 당시에 국민의힘의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직접 실은 사람 낳고 돈 낳지 돈 낳고 사람 낳은 게 아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 뒤에 행정부가 진행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태도들을 네. 계속 보이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정말 안타깝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저출생 문제로 계속 그 일할 사람들이 부족해서 우리 노후가 불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실제로 산재를 당하고 또 죽음에 내모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막 그 직장에 취직해서 몇 년 안에 그런 일이 당하기도 하고요. 네. 실은 젊거나 좀 그 중년이거나 정말 일하다가 죽는 것은 그 가족의 삶을 무너뜨려 버리거든요. 일상이 깨져버리는 거죠. 네, 일상이 깨지는 거죠. 네. 이제 그런 면에서도 저는 이 문제는 뭐 보수든 뭐 진보든을 떠나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왜 이렇게 주저하는지 그 부분은 좀 속상하기도 하고 지금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잡을 수 있도록 이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이 깨지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거는 우리가 정말 뼈저리게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정말 진심을 다해서 여러모로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흔히들 정말 이 정치를 국회의원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회가 아니더라도 정말 많은 일들을 또 해나갈 정의당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도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한 20년 정도 정치를 했는데요. 네. 이제 중간에 이제 잠깐 국회의원이 아니고 뭐 시당의 뭐 준비위원장으로 또 정의당의 부대표로 이렇게 활동한 시기도 있었는데 그렇게 활동할 때도 되게 다양한 활동들을 했어요. 실제로 이제 파리바게트 노동조합들 네. 관심 많이 가지시는데 제가 부대표 있을 때 비상구에서 함께하면서 실제로 그들이 말도 안 되는 뭐 이제 그 출산 그러니까 임신을 했는데 실제 하혈을 하고 있는데 실제 바로 병원을 가지 못해서 뭐 당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초우들이 문제라든지 이런 열악한 초우와 관련해서 함께했던 일 그리고 이제 지금 네이버 노동조합이 요즘 한참 뜨거운데요. 네. 네이버 노동조합을 처음에 우리하고 찾아와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던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들을 만나고 그 시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실제로 풀어줄 수 있는 뭐 이런 정치 활동들은 뭐 현직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네. 그런 걸 얘기 들을 때 이분들의 어떤 아픔이라든가 이걸 좀 풀어줘야 될 텐데 그러려면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네. 아 당이 좀 힘이 있어야 될 텐데라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앞으로도 나는 계속 이렇게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야 되겠다. 이 두 가지는 느껴질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그러면 궁금한 게
강은미 의원 개인은 이제 앞으로 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 네. 제가 이제 이제 최근 들어서 조금 생각을 해보니 네. 제가 이제 27살에 결혼을 했어요. 네.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이제 우리 아이가 벌써 28, 26인데 어쨌든 거의 쉼 없이 직장 생활 됐거든요. 네. 큰 애는 낳은 지 100일도 안 돼서 직장 생활 했고 둘째는 8개월 만에 직장 생활하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거의 한 30년 정도를 쉼 없이 살아와서 이제 29일까지가 임기거든요. 네. 임기가 끝나고 나면 한 두세 달 정도는 쉬어야겠다 생각하고 또 이제 제가 막 해보고 싶은 일이 되게 많아요. 네. 아직도 이 소녀 같은 느낌. 네. 아, 그래서 제주도 한 달 살기도 좀 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또 정말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되게 좋은 곳들이 많은데 어디도 가고 싶은데 그런 시간을 아예 못 가졌거든요. 그래서 지리산 둘레길도 좀 가보고 뭐 이런 뭐 것들도 좀 해보고 싶고 또 정말 앉아서 차분하게 책 읽고 좀 이런 시간도 거의 못 가졌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책도 좀 읽어보고 그리고 이제 약간의 돈벌이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있어야 돼요, 돈벌이. 네,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택시 운전사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택시 운전 또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제가 부모님 농사를 지셨는데 네. 농사일을 제가 그 삼남매인데 제가 가장 열심히 도왔어요 농사일을. 그래서 부모님 농사일을 조금 돕거나 뭐 이런 일들을 좀 하면서 약간의 돈벌이도 하고 그리고 또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조금씩 해보고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다시 시민들을 만날까 이런 고민을 좀 해볼까 싶습니다. 네, 뭔가 개인적인 숙원 사업들을 일어나가는 시간이 될 것 같네요. 듣기만 해도 정말 기분이 좋아집니다.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약 2주가량 남았습니다. 이제 또 마무리 짓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실 것 같은데 남은 기간 이 부분만큼은 꼭 관심을 갖고 또 지원해달라 싶은 게 있으세요? 네, 이제 그저께도 전세 사기 피해자들과 함께 서울역에서 용산 집무실까지 행진하고 뭐 추모 기자회견도 하고 했는데 여전히 벼랑 끝에 매달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집이 없다고 하면 저는 삶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빚을 내기도 하고 10년, 20년 모은 9천만 원, 1억 이런 돈들을 사기당하고 또 그 돈을 갚기 위해서 빚에 10년, 20년을 시달려야 되는 이분들의 그 삶을 들으면서 정말 먹먹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전히 그 법 밖에서 있는 이분들이 계셔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냈는데 이거 개정안이 꼭 이번에 좀 28일 날 본회의 통과되면 좋겠고 이 법은 정말 국민의힘도 그리고 정부도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이제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지금 17년 만에 이제 연금개혁안이 올라왔는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연금개혁도 꼭 해야 하고 특히 이제 여기 안에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지금은 개인 가입자여서 개인이 100% 국민연금을 내는데 네. 다른 나라들은 사업장 방식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장 방식으로 전환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소득 불안으로 가난에 시달리지 않도록 뭐 이런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사업장으로 전환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뭐 그 출산휴가 그다음에 뭐 그 군인들과 관련해서 크레딧을 좀 더 확대하는 문제 등 연금 개혁 입법들을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유공자법도 지금 어르신들이 거의 천일 동안 국회 앞에서 80이 넘으셔가지고 단식도 하시고 삭발도 하시고 매일 와서 집회를 하고 계시거든요. 자식들이 살아온 삶을 본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도 민주유공자라고 하는 그 하나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계신데 그 법도 좀 통과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정의당은 5월 2일부터 국회 본관 앞에서 마지막으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10가지 입법안을 적어도 20일 때에 꼭 마무리하자는 마음으로 하고 있어서 저도 지금 뭐 4일에 한 번씩 네. 하루 종일 거기서 농성하면서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이 중에서 요것만은 좀 만약에 안 되면 요거는 하나 좀 끝까지 해달라 하나 고르신다면 다 중요한데요. 네, 지금 들어보니까 다 중요하긴 네. 합니다. 네. 전세 사기 특별법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반드시 생각합니다. 필요하다. 왜냐하면 정말 그 돈이 많은 사람한테는 1,000만 원, 2,000만 원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맞아요. 그런데 정말 서민에게는 100만 원도 진짜 이 모으기가 쉽지 않은데 맞죠. 거의 1억 가까운 돈을 빚을 내거나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갚아 나간다고 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거의 뭐 4만 세대 가까이 되니까 요거는 꼭 통과하면 좋겠고 또 민주유공자법도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계속 후퇴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진짜 민주유공자법이 좀 통과돼서 더 이상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후퇴되지 않도록 하는 네. 그런 경종을 울렸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보고 계신다면 21대 네. 국회에서도 꼭 좋은 법안들 또 아니면 좋은 추진해야 될 것들을 좀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정의당의 강은미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